네, 반갑습니다. 좁아서 좀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 이렇게 좀 펴고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까요? 아이고, 되게 많이 처음 오셨구나. 네. 날마다 새롭게 뵙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혹시나 20대가 있으신가요? 아, 20대가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나. 30대도 있습니까? 30대까지 한번 볼까요? 네. 보통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오시는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스님 나이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20대가 별로 많지 않네요. 제 20대인데 흰머리가 나면서부터 점점 이제 저와 연령대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공부하러 모이신 것이 어찌 보면 참그 기적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시대가 뭐 어느 시대든 다 그러했겠지만 야, 참으로 그또 살아가기 또 힘든 또 고된 또 괴로운 뭐 그런 시대일 수도 있겠다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요즘에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그 힘드신 분들을 좀 자주 보게 돼요. 뭐 마음에 어떤 뭐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고 또 이게 그 경계선이 정상인지 아니면 나는 심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 경계선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또 힘들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정상이고 근데 그런 특정한 어떤 경계선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분별의 병 모든 사람들이 분별의 병을 다 이제 앓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서 계신 분들께서 앞에 나와도 괜찮으시면 방석 들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앞에 넓으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중간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그 2시간을 서 계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요 앞에 자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앞에 쭉 나오셔도 됩니다. 네, 이쪽.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이란 우리들은 이제 누구나 할것 없이 전부 다 사실은 뭐말 그대로 50보 100보일 뿐이지 어찌 보면 전부 다 그 번뇌망상의 병 또는 분별의 병 그런 병을 누구나 앓고 있고 깨닫지 못한 이제 부처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병여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준다. 이 옆집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식 매일 먹는 밥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응병여약 약이다. 즉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하산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처님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던 그 60명의 초기에 그 제자들에게 자 길을 떠나라 한 명이 두 길로 같이 가지 말고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어디로든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해 주어라라고 해서 하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여기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여기 오시는 이유는 빨리 이제 자유롭게 떠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받음으로써
약을 먹고 빨리 나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이제 괴로움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또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오는 것이죠. 이 부처님 가르침은 그 종교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속의 종교와는 사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이건 전혀 종교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아마 기독교나 천주교 신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니까 뭐 다른 종교인데 법회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와봤는데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종교적인 배경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나 뭐 경전 공부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에 20년, 30년, 50년을 나왔다 아니면 나는 오늘 처음이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혹은 적다 이 공부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특정한 노력을 해서 특정한 결과를 더 빨리 얻습니다. 거기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 유일하게 이 공부만은 그게 이제 세속의 세간의 특징이거든요. 이 세간의 특징은 자기가 잘하는 어떤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를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타고난 것들이 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 하나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모든 공부와 전혀 결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는 세간의 공부라고 하고 이 공부를 이제 출세간의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출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서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했던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낯선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를 하려면 이 낯선데 적응하려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또 그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불교를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아. 나는 불교를 30년, 40년, 50년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경전 공부도 했고 수없이 많은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많이 알아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을 불교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진짜 불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처님 가르침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방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2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달을 가리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손가락으로도 가리키고 뭐 주피로도 가리키고 여러 방법으로 가르쳐다 보니까 이 손가락들, 다리를 가리키는 방식들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 자체라고 이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낯선 공부에 적응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께서 찾아와서 요즘 스님 옛날부터 스님 팬입니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 스님이 쓰셨던 책들을 보니까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자상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법문을 들어보니까 중간은 쑥딱 잘라먹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이 중간은 언제쯤 얘기해 주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방편들을 이제 많이 제거하고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금강경을 설법하든 반야심경을 하든 뭐 천수경을 하든 뭐 신심명을 하든 그냥 일법회를 하든 모든 경전을 가지고 사실은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방편으로 보면 다 다른 경전이라서 방편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은 본질에서는 다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2500년 동안 다양한 방편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보니까 이 방편에서 한 5년, 10년 보내고 저 방편에서 5년, 10년 허비하고 또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절에 가보고 또 다른 스님 찾아가보고 또 좀 새롭게 새로운 뭐 수행법 있다고 하면은 거기 또 가보고 이러다가도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이 공부 저 공부 막 해보고 이 수행 저 수행 막 하면서 30년, 40년씩 시간을 허비하다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야, 이 불교 속에 답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상한 외도들. 요즘에 뭐 유튜브 속에도 보면 정말 다양한 희한한 외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틀어 얘기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신기한 점은 오히려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막 뭐 기본 몇만 명,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군중을 몰고 다니는 이런 그 제가 외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 그런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뭐 TV에서 여기는 사이비다 이래가지고 막 쉽게 말해서 막 그냥 다큐를 내보내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간판 바꿔달고 또다시 등장하고 거기서 막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희한하게 어디서 다 없어지고 다시 또 등장하고 그런데 이 불자들이 그런데 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서 10년 저기 가서 10년 워낙 헤매보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이렇게 갈구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정말 더뎌가더라도 정말 부처님이 정법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조금 이제 낯선다면, 만약에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제가 말한 부처님 방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들은 내가 초등학생이 중학생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편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내 안에 있는 의식을 깨뜨리는 너무 견해의 장애, 집착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 견해를 좀 과감한 방법으로 또 방편으로서 깨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편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방편이 당연히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럴 땐 당연히 그 방편을 쓰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도 방편의 공부를 하면서도 아 이것은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러고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방편을 버리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아마 준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그 많은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이 뭐랄까 이 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직도 뭔가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뭔가 현실에서 좀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방편들을 이렇게 그 뭐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쓴 책이긴 한데 그 눈부신 오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시작한 것처럼 여기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실은 교재가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전을 하든 어록을 하든 뭐 이런 책을 하든 아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 교재는 뭐 그냥 그 전혀 없어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마음 공부하겠다는 어떤 간절함 그것만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 규정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자, 정체성의 상실,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자, 그 자유한 존재, 그 깊은 평화, 그 깊은 안심, 어떤 자아가 되려고 하지 말라. 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자가 될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되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을 때 비로소 크게 안도하게 된다. 이제 불교는 이제 무아 사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무아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무아다. 또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교리들이 보면 전부 다 이 무아라는 가르침, 무아 사상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출세간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가르침은 이거야 라고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실천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면 안 된다. 생활 규범들 중에 생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다 규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는 계율을 범하는 죄인이 되고요. 그걸 잘 지키면 착한 온순한 철저한 어떤 신자가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불교는 다른 종교들과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불교는 그렇게 이것만이 절대야라고 내세우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해왔어요. 금강경은 이걸 주장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뭐 삼법인 이런 걸 주장한다. 중관사상은 공을 주장하고, 유식사상은 식을 주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왔는데, 그 모든 가르침은 특별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장, 모든 견해를 내려놓도록 이끄는 가르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수승불교 전부 다 할 것 없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는 무의법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무의,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다. 또 무주법,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라는 말은 부처님 가르침 그 자체에도 과도하게 치우쳐서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교리를 보면 뭔가 이거야 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주는, 파사현정, 삿된 것을 파해주는, 분별망상심을 파해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본래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 저 신비적이고 뭔가 뜬구름잡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가 있다면 그건 다 그냥 방편으로 잠깐 빌어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열심히 참선이든 염불이든 독경이든 어떤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결국에 어떤 지극한 삼매에 이르는 것, 혹은 어떤 한소식 하는 것, 어떤 지금 이대로가 아닌 어떤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의식 차원에 연결되는 것, 뭔가 막 세상에 나와 둘이 아닌 어떤 체험을 하는 것, 혹은 뭐 깊은 삼매 체험을 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삼매를 체험한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 이런 것들이 공부다라는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원했거나 또 그런 것들을 체험했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의 얘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당처라고 하잖아요. 눈앞에 목전,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진실.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것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걸 제가 드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걸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너무 하찮은, 너무 당연한, 너무 평범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이미 쓰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나면 힘이 빠지는, 내가 이걸 공부하려고 30년, 40년을 공부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그래서 평상심시 도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헛짚은, 헛다리 짚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뭔가 놀라운 신비체험, 새로운 세계, 어떤 삼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와는 다른 뭔가 그 큰 스님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 머릿속에는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큰 스님들은 무슨 도수를 부릴 것 같고 눈을 탁 맞추면 뭔가 내 마음을 환히 꿰뚫어 볼 것 같고 심지어 미래도 탁착착 알아맞힐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나는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것들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걸 추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한다면 여기서는 얻을 게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요, 여러분들은 불법은 무위법이라고 하죠. 무위법, 무위법은 애쓸 필요가 없는 법이라는 소리예요. 유위법은 유위조작이라고 해서 불법은 유위조작하지 않는 공부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정한 의식 상태를 쟁취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지금 없는 무언가를 얻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불법은 무분별법, 무차별법, 둘이 아닌 불이법이래요.
그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다는 소리고 여기는 모든 분들이 둘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차별, 무분별, 즉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불교에 상당히 재능 있는 사람인데, 나는 불교에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데, 나는 옛날에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있고 이 공부도 했고 저 공부도 했어. 인 초심자들과 나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죠. 똑같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실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는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법상스님,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 있는 법상스님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딱 쥐고 있습니다.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법상스님을 저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 저 아래로 그냥 콕 처박아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의식 속에서의 법상스님은 다 다른 법상스님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말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다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 본문 끝나고 나가시면서 다 반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느끼고 배운 점이 다 달라요. 저는 자주 그런 걸 목격하는데요. 그 제가 늘 맨날 하던 얘기예요. 뭐 본문을 설법 많이 들으신 분들이면 늘 하는 얘기인데 되게 생소하게 와서 물어보셔요. 맨날 하던 얘기인데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아 이제 알았네요 하고 깜짝 놀라세요. 근데 지금 제가 막 말씀드린 이 얘기가 부사님 지금 하셨지만 다시 들어보세요. 맨날 하던 얘기 그 얘기입니다 이러면 아 진짜 그런가요? 하고 다시 듣고 나서는 맨날 하던 얘기를 저는 딴 얘기만 듣고 있었다. 네, 내가 이해되는 얘기들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도 혹은 뭐 매일 듣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약간은 자세를 가다듬고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듣는 것보다 딱 그래도 내가 자세를 탁 하고 듣는 게 조금 더 마음 자세가 다르고 또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듣다 말다 하고 듣는 것보다 딱 집중하는 게 낫고 또 그렇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딱 이런 자리에 와서 공부의 자리에 와서 딱 듣는 것이 훨씬 그 효과가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공부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고 있죠, 그죠? 듣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생각 일으키면 한 생각 일으켜서 아들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빚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제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쫙 펼쳐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셔요. 본인은 지금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생각만 해도 죽을 것처럼 괴롭다. 너무너무 괴롭다. 근데 생각으로 풀리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법문 들을 때만 조금 고요해지니까 그나마 법문을 듣는데 어느 날 가만히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괴롭고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정말이지 그 괴로움을 생각할 때 괴롭지 생각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동안 괴로운 게 없어요. 네, 어제 그저께 계속 괴로움이 있었어도 지금 듣는 동안은 괴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괴로움이 실체라면 진실이고 실제라면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듣고 있어도 계속 괴로워야 돼요. 한쪽에서는 괴로움이 실제라면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도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괴롭지 않거든요. 실제 병원에서도 그런다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이게 약을 주사를 놔가지고 확 재우잖아요. 며칠 재우는 이유가 이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경우에 그냥 확 자고 나면 이 생각이 너무 막 거대한 그 분별 망상이 괴물같이
자라거든요. 괴물같이 자라게 되면 없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머릿속의 생각이 어마어마한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백 번째 화살을 쏘고 쏴서 나 자신을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던져버려요. 지옥 같은 곳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 괴로움 속으로 빠져듭니다. 내가 10억을 탕진했다. 누가 내 10억을 들고 날랐다. 내가 땅이 수천 평이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있었는데 그 땅을 잃었다. 그거는 진짜 괴로움이 아니라, 실제 괴로움이 아니라 내 눈앞에 아무 일이 없어요. 목전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어제같이 오늘도 똑같이 해가 떠요. 똑같이 들숨과 날숨은 이어지고요. 그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 생각할 때만. 이 생각, 망상, 분별을 일으킬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경험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몇십 년 전에 나를 낳았다. 생각할 때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즉, 근데 그 한 생각은 누가 일으킵니까? 내가 일으키죠. 오히려 더 진리에 가깝게 얘기하면 내가 아버지 어머님을 낳았다, 이 차라리 더 진리에 가까워요. 왜? 내가 한 생각, 의식으로, 생각으로 한 생각 일으킬 때 아버지 어머니라는 게 딱 등장하잖아요. 내 눈앞에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만 등장하잖아요. 내가 분별해야지만 그 사건이 있지, 내가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그래서 절에서 자꾸 명상을 하라고 하고 생각을 무념, 생각을 고요히 하는 어떤 다양한 수행 방법, 기법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입니다. 방편. 생각을 막 억지로 내려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수준의 방편입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왜 그러냐? 그 생각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있는 그대로 그 생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 생각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꿈의 비유를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나마 이 출세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어요. 우리 세간의 도구가 의식, 생각이고 출세간은 생각으로 전혀 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의 실상은 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듣거나 맛보거나 만져보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정말 우리가 까먹을까봐 매일 밤 꿈이라는 것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 대한 힌트 같은 것들을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꿈의 얘기를 늘 하는데, 꿈꾸는 자가 있으면 내가 꿈을 꿔요. 그럼 꿈속에 하나의 세계가 갑자기 순식간 펼쳐집니다. 일순간 꿈의 세계가 촥 펼쳐져 버려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얘기를 듣느라고 별 생각 없다가 갑자기 생각을 일으키면 갑자기 생각 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펼쳐지듯이, 잠자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꿈속에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눈을 딱 뜨면 갑자기 세계가 탁 이렇게 드러나듯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라는 게 아침에 눈을 딱 뜸과 동시에 여러분 인생을 탁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를. 마치 꿈의 비유처럼 꿈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꿈을 꿀 때 가만히 보세요. 꿈속에서 내가 꿈 전체가 나잖아요. 사실은 내 꿈의 의식이 이 세계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꿈 전체가 납니다. 꿈속, 그런데 꿈속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꿈속에서 주객을 나눠버려요. 그 꿈속의 주인공, 나라는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세계, 수많은 사람을 창조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건 나고 이건 남이야 라는 창조의 놀이를 시작해요. 내가 이 꿈 전체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그 꿈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이제 꿈이에요 지금이. 이제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갔어요. 절에 갔더니 이제 큰 스님들께서 그러십니다. 큰 스님들
법문 처음 시작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고 주장자를 한손으로 탁 들어보이고 그리고 이제 개송을 하나 읊으시고 사실 그러고 내려가면 끝인데 이거 이러고 나서 내려가도 끝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친절하지 못하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시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 이를테면 방편으로 듣는 이것이 부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는 이것이 부처다 라고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근데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 무수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전부 다 내 생각이다,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느끼겠죠.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내가 듣는다 이러겠죠. 꿈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내가 듣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산다 이렇게 여기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런 나라는 게 따로 다 자기 생각을 가진 개체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의 꿈일 뿐이잖아요. 하나의 꿈의 의식, 꿈꾼 자의 꿈꾼 어떤 의식, 그거 하나가 이 세계 전체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전체가 다시 편만하게 그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보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그 꿈의 의식이 만들어냈죠. 각자 니 따로 나 따로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 하나의 의식만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 그런데 꿈속에서는 네 나라고 분별을 시작해 놓으니까 이건 네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가 듣는 거야. 듣고 나서 난 이런 식으로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보니까 그 꿈속의 세계를 살면서 아, 이 세상은 행복한 곳이야, 세상은 아주 괴로운 곳이야, 인생은 사람을 볼 만한 곳이야, 인생은 참 답답한 곳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믿어요. 그 해석을 일으킨 자를 자아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네, 나 할 것 없이 꿈속의 등장인물 모두가 하나의 의식일 뿐이죠. 오로지 하나일 뿐, 전체로서의 하나. 그러니까 제가 전체로서의 하나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순수 의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꿈꾸는 자의 그 아는?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듣고 나서 바로 해석하고 저를 보자마자 보고 나서 아 누구구나 라고 해석하고 해석해서 아는 그 이전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이 소리를 들으면 똑같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또 제가 하는 말을 똑같이 들으셨는데 저에 대한 이미지를 따라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200명, 300명, 400명의 법상 스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볼 뿐, 말을 하면 그냥 들을 뿐, 그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해석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 그 해석 이전에는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죽빛 소리 듣기 싫다, 듣기 좋다 이렇게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소리는 누구나 다 들어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릿속에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또 일어납니다. 5만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분명히 무수히 많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딘가에서. 우리는 쉽게 그냥 뇌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내 생각이고 뇌라고 내가 생각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뭐 허공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혹은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걸 듣는 무언가, 이 몸이 듣는 게 아니다, 귀가 듣는 게 아니다,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모든 우주를 이렇게 운행시키게 하는 해가 뜨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가 있다. 대기대용 크나큰 어떤 우주의식 같은 허공성 같은 무언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방편을 쓰죠. 그걸 뭐 불성이니 자성불이니 뭐 본래 면목이니 해탈이니 열반이니 반야니 신이니 뭐 다양하게 얘기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붙인 이름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것에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은 모양과 이름을 같이 매칭해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상이죠. 상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입니다. 방편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방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하진 않은 이유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자꾸 머리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아 이게 깨달음이지. 그렇지 듣는 자가 부처지. 보는 자가 부처지. 내가 이렇게 시체를 끌고 다니게 하는 자가 부처지. 내가 움직이게 하는 자가 부처지. 생각이 일어났다? 부처가 다 한 거지. 부처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부처 자리로 돌아간 거지.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석을 하고 마는데 그렇게 머리로 정리해서 그 정리만을 믿지는 마셔라. 사실은 이거는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머리로 이해한다. 그래서 아마 해오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이해의 깨달음. 이게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바르게 아는 것은 사실은 바르게 증득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깨닫는다라는 것은 체험이잖아요. 깨닫는 체험은 사실은 부처님은 깨달음의 체험을 했고 우리는 깨달음의 체험을 못했다. 이게 우리 망상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부처 따로, 중생 따로. 그래서 나는 깨달음의 체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을 추구하죠. 추구. 그 추구심이 우리의 공부를 막는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다양한 방편이에요. 이제 이런 방편을 쓸 수도 있고 또 그래도 한번 내가 체험을 해야만 뭔가 보다 확고해진다 이런 방편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병에 따라 주는 약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이 소리를 듣는 것으로서 경험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게 이게 체험이지 이게 생각입니까? 이 생각 따라가기 이전에 이걸 그냥 들었다라는 그 체험, 숨을 쉰다는 이 체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체험,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느낀다라는 그 체험, 그냥 맨 느낌, 해석하기 이전에 그 체험을 먼저 하거든요. 제가 요즘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서 이 가을 하늘을 보셨나요? 이 서울의 가을 하늘이 이렇게 또 아름다울 수가 있네요. 오늘 보니까 구름도 너무 예쁘고 제가 막 부탄을 갔을 때도 하늘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처음 출발하기 전에 우리 같이 가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우리 15명 스님들 카톡방에 부탄 가는 스님들 카톡방에 카톡을 하나 암담한 카톡을 하나 올렸어요. 부탄 현지 날씨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비비비비비비비 전부 다 비더라고. 그래서 에휴 글러먹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갔는데 계속 맑았습니다. 하 종일 맑고 막 화창하고 우리가 도착했는데 그 전날 떠난 한국에서 온 전날 떠난 그 가이드분이 하는 얘기가 전날 떠나신 분들은 5일 내내 비만 와가지고 부탄을 그냥 이 우울한 부탄으로만 기억하고 왔을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참 너무나도 이렇게 화창했는데 그렇게 부탄이나 히말라야 갔을 때의 그것만이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아 저는 참 그 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아마 법신이라서 제가 아마 그걸 어릴 때도 느꼈었나 봐요. 이게 이제 법신 부처님이다라고 불교에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연 그대로가 이 바람, 하늘, 구름, 햇살, 강,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하나하나가 그냥 고스란히 그야말로 법신불의 숨결이구나. 우리가 해석해서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5만 가지 고민, 근심, 걱정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보여요. 전혀 주변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안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연불 이런 표현도 써요. 나무 자연불 자연 그대로가 그대로 한 분의 법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자연불을 그래서 자연이 들려주는 이 대자연의 법문을 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머릿속에 분별망상이 많으면 전혀 이 자연불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 자연을 눈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정말 이게 사실은 뭐 경이롭다, 놀랍다, 아름답다, 뭔가 신비하다 뭐 이런 표현들은 너무
저급합니다. 이 자연을 이런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그냥 많은 이유가 말을 해버리면 허망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하자마자 그것은 그냥 말이라는 제한된 거에 갇혀버리거든요. 근데 있는 이대로 사실은 이 자연 부처님께서 완전히 놔두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빈 마음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고 번뇌망상으로 시달리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게 전혀 눈에 담아지지 않죠. 그런데 마음에 일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자연에 많이 감동해요. 여행지에서 많이 감동하고 바닷가로 여행 가면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히말라야를 바라봐요. 고요한 마음으로. 왜? 일상생활에서 신경 쓰던 많은 잡생각들이 탁 내려놓고 일단 여행 가 있는 며칠 동안은 마음 비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여행을 떠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걸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 속에서 평생 생각 속 여행 속에서만 갇혀있던 우리가 이 생각 속의 여행을 문득 내려놓기만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완전히 드러나 있는 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 이 법신 부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그리고 앞으로 만날 미래의 두려움, 미래의 괴로움,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내가 미래에 성공할까 실패할까,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분별일 뿐이고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만 그것이 일어나니까.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생각도 없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가지고 재미나게 그 생각을 쓰고 헤쳐나갈 건 헤쳐나가고 열심히 부딪혀서 현실을 풀어야 될 건 풀고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꿈과 같은 허망한 망상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딱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꿈속에서 꿈속에 있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지금 주와 객을 나눠놓고 내 꿈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돼, 내가 이런 저 사람과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돼, 저 사람과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돼, 내 집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건 하나의 꿈입니다. 꿈. 꿈을 깨는 순간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진실이 아닌,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진짜 나는 그 아까 그 꿈꾸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방편을 썼듯이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이 내가 아니죠. 꿈 전체가 나지. 진짜 여러분이 누구냐 한다면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느낌,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죠. 반야신경에서는 온계공이라고 하죠. 온이라고 하는 나라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뭐냐? 이 우주 전체, 법신 부처님이라고 표현되는 법계라고 표현되는 이 우주 전체,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 이 진정한 나는 매번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용하고 있어요. 저절로 숨을 쉬고 있어요. 숨 쉬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숨은 쉬어집니다.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소리를 듣지 애쓰지 않아도 소리는 들어줘요. 왜? 본래 부처가 본래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위법이에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미 갖춰진 거네요. 여러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미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죽비를 한번 치든 어떤 말을 하든 말의 뜻을 따라가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뜰 앞에 잣나무 이러면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란 말의 의미를 따라가지 않고 뜰 앞에 잣나무 하게 되었을 때 말 개념에 빠지지 않으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음으로써 살아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것을 이게 나다라는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개체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고 있어요.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 뭔가 이렇게 있구나. 뭔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뭔가 이렇게 깨어 있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죠. 부처가 확인되는 겁니다. 진실이 확인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부처를 증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부처를 늘 쓰고 있고 부처와 함께 살고 있고 부처 아니면은 진실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래서 사실은 모든 괴로움들이 내 분별 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생각이 일으킬 때만 그 괴로움이 갑자기 쫙 펼쳐집니다. 꿈속의 세상이 펼쳐지듯이 생각 속에서의 꿈들이 펼쳐져요. 근데 생각 이전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잠시 고요하게 있을 수 있다면 그 고요한 순간에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만 내가 50대야, 60대야, 내가 남자야, 여자야, 내가 부자야, 가난해, 이런 분별 망상이 있지. 생각이 없을 때는 남자도, 여러분은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라는 게 나의 주체, 절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라는 건 없어요. 특정한 개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특정한 재능, 특정한 모양, 특정한 외모, 특정한 능력, 특정한 경력, 이런 것들을 나라고 집착해서 그게 나야.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가난하고,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식의 분별 망상을 하니까 거기서 차별심, 분별심이 생겨나요.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왜난저 사람보다 못할까? 더 나아지고 싶다 하는 괴로움. 또 우월감이라는 허망한 착각.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눈앞에 딱 있으면 눈앞에 아무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으면 눈앞에 그냥 있는 이게 다거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보일 뿐인 그냥 들릴 뿐인. 근데 우리는 그 밍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맹물맛 같은 아무 맛없는 말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생각이 만들어낸 것 자체가 뭔가 막 환상적이거든요. 이 가짜로 생각으로 만들어내면 가짜로 생각으로 만든 건 뭔가 막 대단할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 아무 맛없는 맛, 심심한 맛 이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뭐 견성의 체험을 한다 할때그 견성의 체험 그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쑥 내려가는 것 같은 그 체험은 왔다가 가는 경계예요, 경계. 근데 사람들은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쥐고 있죠. 마치 군대 제대하는 날짜만을 기다렸는데 제대하는 날딱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갑자기. 군에 있다가 나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대하는 날. 그런데 제대라는 것의 실상은 밖에 나가서 이제 사는 게 진짜 실상이지. 진짜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게 진짜지. 그 기쁜 마음이 진짜면 그 기쁜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나요? 하루 이틀, 3일, 4일, 며칠 안 있다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오래 있다가 뭔가 딱 제대하는 날 기쁜 그 느낌?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경험하려고, 다시 체험하려고 함으로써 뭔가 그 체험했던 그 경험, 체험했던 경험 느낌으로 왔다가 가는 그런 것들은 왔다가 가는 생멸법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그런데 언제나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고 이 들리는 이건 항상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것이 있음으로써 있다. 매 순간.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막 얻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첫째, 이제 분별심, 망상이 이렇게 심심한 거는 난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뭔가 더 대단한 무언가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발심, 그런 발심 때문에 여기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자에도 막 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뭔가 자신은 뭔가 깨달음의 체험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뭐 어떤 깨달음의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이제 사라졌다. 지금은 똑같아져, 옛날하고 똑같아졌거나 아니면 더 심심해졌다. 왜? 그 체험이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깨달음이 사라진 것 같아. 깨달음이 사라진 것 같아 하는 그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참 어찌 생각하면 그 너무나 너무나 단순해서, 너무나 너무나 평범해서, 이걸 가지고 25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얘기를 했나? 또 그 가운데는 이제 어떤 그 방편, 이 방편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그런 어떤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 얻은 것, 노력하는 것을 통해 얻은 건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노력해서 얻은 건 반드시 사라집니다. 노력하지 않고 이미 있는 거, 이미 있는 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지금이 5시가 맞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